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토지주들이 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DC가 땅 장사를 하려고 도민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며 법정 투쟁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외국어 능력시험을 대신 쳐주고 취업준비생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대학생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지역 전기택시가 100대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내년에 제주에서도 열리는 청소년 월드컵을 앞두고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서귀포시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JDC가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토지주들이 공공사업을 빙자한 땅장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JDC는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동쪽의 2단지 예정 부지입니다. 마라도 면적의 3배인 84만 제곱미터에 교육과 연구, 창업 지원 기능이 결합된 휴양형 과학기술단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JDC는 이달 말에 국토교통부 고시가 나오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9년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토지주들이 개발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첨단과학단지가 이미 끝난 사업인데도 JDC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뒤 땅 장사를 하려 한다는 겁니다. 제주 발전과 무관하게 밀실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며 오름과 하천도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와 도민이 권익을 위해 반대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도 병행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하지만 JDC는 정부 승인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모두 통과한 공익사업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도 모두 거쳤다며 토지 보상을 앞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DC는 토지 협의 보상이 안 될 경우 강제 수용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제2단지 반대 운동은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240억 원을 투자해 첨단과기단지에 캠퍼스관과 기업연구관을 구축합니다. 산학융합지구에는 제주대 컴퓨터공학과와 식품영양학과, 화학코스메틱학과, 그리고 제주관광대 멀티미디어 게임과가 이전하고 기업연구소 30여 개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토익이나 토플 등 외국어 능력시험은 취업이나 승진의 필수 조건이 됐는데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영어 시험을 대신 쳐주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미국 유학파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험이 막 끝난 토익 고사장. 경찰이 한 남성에게 금속 탐지기를 갖다 대자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팔 올려봐요, 팔 올리라고. 남성의 속옷 안에서는 조그만 무선 통신 장비가 발견됩니다. 미국 유학생 출신인 한 남성이 SNS에 올린 광고입니다. 자신과 의뢰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재발급받은 신분증으로 외국어 시험을 대신 쳐준다고 설명합니다. 시험 성적도 의심받지 않게 필요한 만큼 맞춰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여성들에게는 동시에 시험을 보면서 무선 통신 장비로 답을 보내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사이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47차례에 걸쳐 외국어 시험을 대신 쳐주고 1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실무자를 확인했는데 둘이 보니까 이거 긴 것도 담고 아닌 것도 담게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진 자체가. 좀 본인들이 신경 써가지고 확인하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경찰은 서울모 대학생인 30살 이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취업준비생과 대학 교직원 등 의뢰인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시험기관에는 감독을 강화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전기차 선도 도시인 제주에서 전기택시가 100대를 돌파했습니다. 연료비가 싸다 보니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좋은데 짧은 주행거리와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김기철 씨. LPG 차량을 몰던 김 씨는 2년 전 바꾼 전기차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소음과 매연이 없는 데다 소모품 교체비 등 관리비가 많지 않고 연료비도 훨씬 줄었기 때문입니다. LPG 충전 차로 탈 때하고 지금 전기차 탈 때하고 연료가 한 80% 이상의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전기 택시는 모두 101대. 2년 전 6대가 처음 보급된 뒤 빠르게 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대를 돌파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전기 택시 200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택시에도 전기차가 적합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LPG 차량의 3분의 1에 불과한 전기 택시의 주행 거리는 택시 기사들의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장거리 주행을 하려면 불안한 데다 급속 충전 시설도 많지 않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주도 전 지역에 각각 그 뭐 관광지라든지 뭐 성산 모술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 비치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충전한 경우에 상당히 기다려가지고 1시간 정도씩 이제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때문에 10분 만에 배터리를 통째로 교환하는 전기 택시도 등장했지만 충전 업체의 수익성이 낮아 실용화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비위 혐의가 적발된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영철 사장은 취임 초기 공조직의 업무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책이 빚어졌다며 원희룡 지사의 도정혁신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김 사장이 지난해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개인 용무를 보면서 출장비를 타냈으며 복리후생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의 차세대 축구 스타들이 출전하는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대회가 내년 5월 서귀포시를 비롯한 6개 도시에서 열리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팀이 서귀포시에서 전지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한라산 아래 펼쳐진 잔디구장. 선수들이 짝을 맞춰 빠르고 정확한 패스로 호흡을 맞춥니다. 패스 정확하고 강하게 풀스피드! 지난달 청소년 대표팀 감독으로 새롭게 선임된 신태용 감독.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서귀포 전지훈련에 사상 최대 규모인 35명을 소집했습니다. 프로와 대학팀과의 4차례 연습 경기를 거쳐 최종 엔트리에 포함될 21명을 가려내게 됩니다. 잘하는 부분들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무한 경쟁을 할 거라 다 생각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자리라 생각해서 정말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 국가대표팀 코치와 올림픽 대표팀 감독 등으로 3년 연속 제주를 찾은 신태용 감독은 제주를 최적의 전지훈련 장소로 손꼽았습니다. 해마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성적도 많이 바로 이어갔기 때문에 그런 좋은 느낌을 기운을 받아서 내년도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이렇게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도로 오게 됐습니다.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은 내년 5월 우리나라 6개 도시에서 열리며 서귀포시에서는 7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또 대회의 어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저희들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지 또 각 나라별 서포터스 구성 부분이라든지 또 환경 정비.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FIFA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이 제주가 스포츠 메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을 축소 왜곡한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족회는 정부가 4.3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이름을 숨기고 이념적 갈등의 결과로만 치부한다며 제주도민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족들을 만나 4.3이 추념일로 지정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원희룡 지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양재봉 신산 이장은 오늘 성산체육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2공항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이후 원희룡 지사가 처음 찾아간 곳은 공항 건설에 박수를 치는 상공회의소였다며 반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피해 지역 주민을 찾는 일정이 늦었다는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우려하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청은 서귀포 경찰서장의 김진우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을 신설된 외사과장으로 맹운재 총경을, 보안과장의 장원석 강력계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수사 2일과장의 최보현 총경, 경비교통과장으로 양태현 총경을 임명했고 정보과장의 윤주현 총경과 청문감사관의 박재천 총경을 임명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던 20대 여성이 닷새째 소식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표선면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 손님이 지난 8일 오전 가방을 놔둔 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인상착의를 토대로 키 160cm의 검은색 패딩과 바지를 입은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 시내 식당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 5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12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선거구 예비후보 56살 정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서귀포경찰서 사무실 5군데를 돌아다니며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를 맞아 해안 지역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내일부터 오는 16일까지인 12월 대조기에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해수면이 최고 3m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도는 해안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낚시꾼들도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높아졌지만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0세 시대 제주도의 건강상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2.8세로 나타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